네, 2021년 리서치 슈퍼위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준비했어요. 일단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슈퍼스타가 되었던 업종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이 있는 그러니까요. 네, 거죠.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학준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라고 이제 뭐 저희 올해 내내 입에 달고 다녔죠. 워낙 네.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워낙 뜨거웠는데 이제 연말로 오면서 약간 주춤주춤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네. 내년은 어떨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아, 네. 이제 저희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3분기, 4분기부터 해서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공격적인 확장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어찌되었던 인터넷 업체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크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들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좀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과 관련된 그 광고 매출 회복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마케팅 예산을 갑자기 확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되는데 어찌되었건 언택트와 관련돼서 기대되었던 것들이 최근에 시크릿컬로 올라 옮겨지면서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대치들이 좀 낮아진 상황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익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최근에는 좀 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확장이 이제 투자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침체되는 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내 실적이 둔화된 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다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좀더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상저하고의 모습을 좀더 보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케팅 비용이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회사들이 쓰는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되는 부분이 첫 번째 웹툰. 웹툰. 네, 웹툰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쪽이 이제 파이낸스와 관련된 핀테크. 네, 핀테크 쪽이 이제 좀더 거기서 투자가 들어가고요. 네, 개별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 모빌리티 쪽 투자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개별적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공통되게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과 그 다음에 핀테크 쪽이 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살펴봤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년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커머스입니다. 커머스. 네, 커머스 부분인데요. 지금 메시지 쪽으로 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스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음식류라든가 뭐 그런 그렇죠. 것들 아니면은 마켓컬리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스 부분이고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음식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구매하지는 않고 공산품 중심으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스티지 쪽으로 좀더 많은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둘다 럭셔리 부분을 이제 좀더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명품 시장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고가품의 그런 물품들을 럭셔리 제품들을 지금 현재 시장을 노리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메스가 가장 낮고요. 네, 그 다음에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익률이 훨씬 높는 수준을 영업이익률을 이제 커머스에서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보기 그런 탭 같은 경우가 새로 생겼었죠. 그래서 저기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돼서 대한통운과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서비스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럭셔리 제품도 내년도 정도에는 좀더 노릴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크로스보더입니다. 크로스보더? 네, 크로스보더가 이제 저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직구입니다. 직구. 네, 직구 시장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6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내년도에 좀 크게 열릴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최근에 11번가랑 그다음에 아마존과의 그런 제휴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축구 관련된 구매들의 패턴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크로스보더 쪽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홀딩스 예전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지홀딩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후 재팬과 라인이 내년도에 경영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야후 쇼핑몰과의 연계가 좀 더 많아지면서 크로스보더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방면의 커머스 확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익률 높은 제품들을 좀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년에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략들의 차이는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이용하는 것의 차이보다는 지금 커머스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카테고리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는 저희 뭐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를 쓰고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공산품을 살 때는 네이버를 사고 음식료를 살 때는 뭐 마켓컬리를 사고 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좀 통합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인데 그것에서 좀 우선순위를 우선권을 유저들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카테고리 확장을 내년도에 좀 공격적으로 다들 늘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카카오는 그 안에서도 이제 명품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고 네이버는 네. 전체를 아우르겠다, 거기에 직구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네. 계획인 거고 자 이제 공격적인 확장의 시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마케팅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볼까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이제 웹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쪽으로 네네. 마케팅 비용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흐름상에서 봤었을 때 1분기, 2분기까지는 네. 연결이 계속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머스 다음에는 핀테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커머스 다음에 핀테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 우리 이야기가. 네, 네. 그래서 광고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죄송합니다. 이거 네. 순서대로 이제 좀 네. 진행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광고비 이제 내년도의 추이를 봤었을 때는 모바일 광고비 중에 이제 2020년도에 봤었을 때 전체 광고에서 37.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보기시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광고 비율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비율들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쪽은 여전히 이제 포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약간 그렇게 성장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내년도에는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냥 유지하는 정도. 네, 인터넷 포털은 좀 유지하는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그 코로나 회복 국면에 따른 약간의 회복세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모바일 쪽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핀테크 쪽과 관련돼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중 하나가 신용평가 모델 도입이죠. 아, 신용평가. 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둘 다 자체적인 유저들 아니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신용과 관련된 소규모 대출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자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대출 서비스들을 향후에 좀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평가 모델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BEP를 달성할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안 나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출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이런 파이낸스와 관련돼서는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이 판매자들의 그런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자사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제 대출들이 확대될 경우에는 네.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 규모가 디지털 만화 앱만 봤었을 때는 대략 한 8천억 정도의 수준에 지금 현재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체적인 규모로 봤었을 때는 대략 한 6조 정도 가까이 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만화 시장. 만화 그 이제 출판 만화 시장까지 네. 포함을 해서요. 엄청나죠. 워낙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강점을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만화 앱. 그러니까 뭐 카카오의 피코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네이버의 라인 만가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디지털 만화 앱에 지금 해당되는데요. 두 업체가 이 시장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디지털 만화 앱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만화책 권으로 맞아요. 예, 네. 권으로 이제 보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웹툰처럼 그냥 화 단위로 해서 쭉 내려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패턴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디지털 만화 앱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라든가 두 업체 모두 이곳에 지금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거의 한 200억씩 마케팅 비용이 그 부분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웹툰이 일본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 웹툰이 일본에 나간 것도 있고 일본 내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약간 예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게 아예 없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 생겼죠. 네. 그렇군요. 하긴 일본 사람들 그 지하철 타면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먼저 보는 애들 다 만화책 보고 있더라고. 네, 그렇죠. 만화책을 많이 보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예. 요새 같은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일본 시장이 만화책이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파이를 굉장히 빠르게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익 쪽과 관련돼서 이익률이 크게 높아지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하반기 시점에는 다시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라인만과 피코마의 그런 추이를 살펴봤었을 때 지금 MAU에서 WAU에서 위클리 액티브 유저 상태를 봤었을 때는 네.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피코마 같은 경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F와 더불어서 WAU,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 시장이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니까 이제 커머스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웹툰에 일단 둘 다 쓰는 비용은 많은데 아직 누가 확실한 승자가 됐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일단 피코마가 한 발 정도는 앞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핀테크는 이제 내년에 그 대출과 관련해서 신용평가 모델 자체적으로 돌리면서 거기서 좀 뭔가 수익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뭐가 나올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투자로 인한 이익률 둔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부담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3월달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3월달에는 라인과 지홀딩스의 경영 통합이 이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사업들이 전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제 일본과의 서비스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사이클이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때까지는 엉텍스와 관련된 수급들이 크게 쏠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네. 하반기 시점을 보고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버리고 가는 업체는 아니고 누가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네. 카카오 역시도 좋은 모멘텀들이 내년도에 나타날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그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이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현대차하고 저기 그 사업 협약을 맺은 게 모빌리티 쪽으로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수익 모델은 뭐예요? 아 이제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 아마 지도 서비스 쪽이 좀 더 지도 서비스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의 강점은 지도 서비스고 현대차의 강점은 지도 서비스죠. 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네이버 랩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들을
MVP 쪽에서 개발들을 네. 해왔었었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서비스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런 것들의 기술 제휴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역량들을 이제 결합을 지켜보겠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의 탑픽은 네이버 네. 정리하고 게임 업종도 바로 넘어가야 할 게 많아서 네 맞습니다. 불꽃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게임 업종이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큰 게 하나 터져서 이제 내년에 네. 대한 기대를 또 플러스 알파 더 가져가게 됐는데 전반적인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판호화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이제 좀 있는 상황이 없었었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해서 판호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판호 이슈가 지금 이번에 발생했는데 컴투스가 네, 서머너 조어라고 한 14년도에 출시했던 게임이 이제 판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판호가 막히기 전까지는 계속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다가 판호가 막히고 난 다음에 APK라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게임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보통 앱을 다운 받을 때는 네. 그냥 앱스토어에서 들어서 그냥 그렇죠. 설치 누르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따로 APK를 따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설치하기 누르기를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시 서비스가 안 되고 약간 우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발급 전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실제로 다운로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네. 근데 이것에 과 관련돼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긴 한 게 아무래도 14년도에 출시되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 확보에 따른 어느 정도 매출 상승이 있겠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기대했었던 중국에서 상위권 매출까지 올라오는 것은 너무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대치가 과한 것이고요. 다만 기대하시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이 판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IP를 활용해서 이제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업체 네,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의 이제 자회사였었던 이제 아이슬란드 업체가 판호를 받는다던가 네. 그런 식의 이제 우회된 그런 판호 받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한국 업체가 처음 받았다는 거에서 이제 향후 이제 기대치들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외적 판호 발급 추이에 대해서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9년도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19년도에 전체 186개 외자 판호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97개. 사실 반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실제로 외자 판호가 예전보다 줄어서 예전만큼 기대치를 높이기는 좀 어렵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받은 업체들은 좋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 19년도에서 20년도 상반기로 넘어갔었을 때 실제 22.3%로 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 상반기에만 35조 정도의 그런 23.5조 정도로 지금 시장 규모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올해 그럼 연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50조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네. 파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과실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판호가 통과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한 하루에서 이틀 사이 그 정도 사이까지는 전반적인 게임 업종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은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판호가 나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판호 발급이 된 거는 게임 업계는 분명히 좋은 사인이죠. 그렇죠. 네, 분명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으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텀이 굉장히 요새 길어졌어요. 4개월 텀 정도 됐거든요. 올해 보시면은. 왜냐면 3월 달에 나오고 8월 달에 나오고 12월 달에 났으니까 대략 한 4개월 텀 정도로 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판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봤었을 때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점프업했다가 쭉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점프했다 나오게 된다면은 또 점프업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판호 말고도 이제 내년 전망에 있어서의 기본이 됐던 부분들 그거 좀 볼까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었을 때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이 가장 컸던 것이
이제 다운로드 쪽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3분기 수치를 보시면은 2분기 때 아무래도 락다운이 걸렸었던 시점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 3분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다운로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게임 쪽에서 굉장히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출시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우에는 결제 금액 역시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앱스토어와 구글스토어 전반적으로 다 예전 대비해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 쪽에서의 모멘텀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플레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오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알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북미 유럽과 관련된 신작 기대치들은 예전 올해 상반기보다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고하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더 중요한 게임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글로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원신이라는 중국 게임이에요. 원신. 네, 이 게임 같은 경우 이 게임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게 RPG 게임인데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PC, 콘솔, 그다음에 모바일 동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히트를 이제 칩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역시도 크로스 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의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살펴봤었을 때 NC,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크래프톤이 현재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 중이고요. 가장 빠르게 나올 업체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넘어가서 내년 연말 정도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크로스플레이로 동시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크로스 플랫폼 전략들이 내년 연말 정도에는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크로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대치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2020년도에 다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전체로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상고하죠.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백신이나 뭐 이런 이슈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상반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최선호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희는 항상 탑픽으로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제 트리스터 M이라고 하는 게임이 사전 예약이 이제 300만 건이 돌파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NC소프트의 그 주요 IP가 아닌 그런 주요 IP가 아닌 약간 서브 IP에 불과 세컨드 티어 IP에 불과한데도 이미 벌써 사전 예약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서 원래 있었었던 출시 지연의 이슈들을 중간 다리로서 어느 정도 좀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서 내년 1분기부터 해서 총 3개에서 5개의 대형 게임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NC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불소라는 IP가 이미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PC 게임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도 중국에서 판호가 열렸을 때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충분히 중국 관련된 판호 이슈에 대한 어느 정도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있었던 CBT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월 달 출시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기대치가 확대될 것을 보고 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낮았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국면까지 지금 발생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년 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임 업종에서 가장 그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는 NC소프트 여전히 유지하고 컴투스 역시 관심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업종 내년도 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 들어봤네요. 오늘 김학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